폭염으로 올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서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이 최대 20% 절감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최근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최대 60%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세 때문에 처음에 좀 비싸더라도 나중에 전기세가 적게 나와야지 자꾸 전기세만 누진해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실제 한 유통업체의 매출을 보면 지난 7월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한달 전과 비교해 25%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에어컨은 41%, 냉장고는 22%, 40인치 이하 TV가 15%, 김치냉장고는 12%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오는 9월까지 최대 20만 원의 구매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등급 가전 구매 환급 제도로 인해 1등급 제품 7월 판매량이 6월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효율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누진제 전면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서연입니다.